약한 저 눈빛. 아니, 바닥을 탐지한다? 바닥을 훑듯이 천천히 쓸어가는 미스터 간장. 그의 이상한 행동은 멈출 줄을 모르고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그때. 뭐가 묻었나요? 보일러 또 켰어? 네? 어떻게 키면 살아? 키고 살아, 나도. 어머나, 정보 있구나. 추울 때나 키고, 웬만하면 꺼. 지금 추워. 뭐가 추워, 여름 날씨, 날씨가 뜨뜻한데. 무슨 여름 날씨야. 아, 좀 꺼라. 잠깐만 입으시고. 여름 날씨라는 미스터 간장. 하지만 여름 날씨라기엔 온도가 좀 많이 모자라 보인다. 쌤도면 추워요. 가운데 그 필요가 온수가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걸 또 안 끌고 갔네. 아, 그런 거는 꺼놓는 거예요? 이건 꺼놓고 가야죠. 아, 저요? 내가 필요할 때만 이거 켜놓으면 되거든. 몰랐어요. 전기세에 영향이 많아요? 아, 전기세 영향 있죠. 전기료에서 물을 데우는 거니까. 아, 항상 데우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끌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또 끕니다. 저희 쪽에 제보해 주신 따님 맞으세요? 네, 제가 제보했어요. 13도의 온도를 이겨내려면 이 정도 무장은 필수란다. 딱 들어오자마자 사람이 짚어요. 발을 양말이 구멍이 나셨네요. 어이구. 이거 뭔가요? 저희는 그냥 구멍은 그냥 신어요. 아예 구리는 안 되는데요. 매니큐어 때문에 티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르면 티 하나도 안 나요. 진짜 티 안 나요. 미스 간장이신. 안 바르면 티 안 나시나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신발 벗는데 잘 안 가요. 사람들이 저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놀래니까 빠꾸 왔다고. 진짜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것인가? 어째 미스 간장의 냄새가 솔솔 풍긴다. 약간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빠가 아빠 아끼는 게 참 좋은데 이게 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좀 구질구질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게 싫었는데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보면 저도 생각보다 조금 알뜰한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미스터 간장이 잠시 외출한 사이 그의 집을 살펴보기로 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휑한 거실. 휑해도 너무 휑하다. 야. 이때 한 줄기의 빛을 허락하는 그녀. 이 불 다 켜신 거예요? 다 킨 건데요? 왜요?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정말요? 네네. 증명 좀 주세요. 이게 제일 밝은 건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얼굴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나와요? 네. 여보, 미스터 간장집에 조명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저희 집 거의 다 중고예요. 아. 이것도 중고고, 이거 김치냉장고도. 이거 김치냉장고도 중고고요. 티 안 나죠? 중고. 밥통도 준것 같은데. 이게 다 항공대에서 산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TV랑. 용산에 중고 있어요. 중고 재활용 센터가. 그래서 아빠가 이사 온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다 구입해 오셨거든요. 집에 그러면은 새거 가구 있어요? 새 가구요? 골똘히 생각했는데도. 아, 식탁이요. 뭐 식탁은 이사 올 때 새로 산 거예요. 유일무이한 새것의 위엄. 식탁 하나 빼고는 모두 중고라는 미스터 간장의 살림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정체성을 잃어버린 괴기에 보이는 주황색 물건. 저건 소파? 저희 집의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이것도 좀 봐봐, 일석삼부잖아요. 서랍도 되지, 빨래도 걸 수 있지, 뭐 잘 안 앉긴 하지만 가끔 앉지. 일석삼조. 용도가 변경됐네요. 그랬다. 그냥 좀 안 치웠다는 느낌이 물씬 들지만 나름 간장 패밀리의 철학이 담겨있는 소파였다. 잠시 후 외출 준비에 바쁜 딸에게 다가온 어둠의 그림자. 아, 왜 또? 아, 나는 화난데 왜 자꾸 켜 이거를. 거울 보고 있잖아. 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왜 잘 보이는 거 봐. 머리 탄다. 안 돼. 나 안다. 미스터 간장 어김없이 불을 끄고 나가는데 잠시 후 눈치를 보다 문을 쓱 닫는 딸. 그녀는 언제나 아버지를 피해 이렇게 문을 잠그고 불을 켠단다. 되게 무뚝뚝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되게 아빠가 하는 말 그거밖에 없어요. 불 꺼라, 물 틀지 마라, 보일러 틀지 마, 이런 말밖에 안 해요. 근데 처음에 좀 아빠 너무 무뚝뚝하니까 아빠는 왜 이렇게 무뚝뚝할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좀 지금까지 혼자서 독립해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끼는 것 같아요. 힘들게 살아서.
5남매 중 마지로 태어나 책임감이 컸다는 미스터 간장. 12살 어린 나이에 무일푼으로 홀로 상경.